안녕하세요. 드디어 한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자본시장법과 증권형 토큰이라는 주제로 오늘 뭐 아주 깊은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사업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원래는 여기도 뭐 코인원에서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원과 아이콘이 소속되어 있는 옐로우 금융그룹, 이제 예전에 데일리 금융그룹이라는 회사의 사내 벤처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제 회사 이름은 잉크입니다. 그리고 뭐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좀 더 다른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크라우드 베이스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베이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옐로우 금융그룹의 자회사였던 잉크를 인수해서 나오면서 이제 두 개 회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잉크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등록돼 있는 이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고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회사입니다. 2015년 10월에 설립하고 2016년 1월에 금융위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뭐 뒤에 이제 계속 오늘 소액 공모라는 자금 조달 형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저희가 소액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액 공모를 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이었고 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크라우드 펀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소액 공모를 이용해서 3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113명의 주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주주분도 와 계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베이스라는 회사는 설립한 지는 1년 정도 다 되어 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따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중기부에 엑셀러레이터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등록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위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K-크라우드 파트너스라는 동호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상호 펀드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리드 투자를 하는 어떤 펀드를 지금 운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는 잉크를 운영하던 멤버들과 이제 이후에 저희 회사에 투자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기여를 하시면서 조인하게 된 분들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소액 공모를 하시려는 회사들을 컨설팅 해드리거나 또는 뭐 저희가 펀드를 만들어서 리드 투자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STO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STO를 하시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중소기업 금융 전문 증권사라는 단어를 신문에서 좀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새로 나오는 이제 미니 증권사 형태의 라이센스인데 저희가 이 증권사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한국 안에서이지만 좀 한정적이지만 STO를 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왜 STO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에 등록된 이제 금융투자회사가 돼서 중개를 하는 형태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이 발행되면서 이제 한국 예탁결제원의 증권이 다 예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증권 대금 같은 경우도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CO랑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뒷부분에 기존의 그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백단을 다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으는 자금이나 어떤 그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인 임팩트에 비해서는 좀 제도가 많이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보면 ICO로 발행되는 토큰보다는
그 투자자들의 뭐 공헌자 또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로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발행된 그 펀드의 규모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잘안 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초기 이제 그동안에는 법이 최근에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에는 7년 미만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할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통적인 엔젤 투자, 벤처 투자 업계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이제 너무 얼리 스테이지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단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그 대중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회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역으로 말씀드리면 ICO가 성공했던 이유, 뭐 가장 큰 이유는 그 아주 원활한 그리고 폭발적인 그 세컨더리 마켓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뭐 얘기를 드려도 뭐 크게 반박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도 이를 이 제도를 위한 세컨더리 마켓이 있기는 있거든요. 아마 KSM이라는 마켓에 대해서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마켓이 무려 한국 거래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뭐 코넥스,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KSM이라는 뭐 장외시장이지만 한국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이 있고요. 더 재밌는 점은 이 거래소의 인프라를 뭐 납품한 회사가 블록코라는 이제 뭐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꽤 선두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증권을 거래시키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거래해보신 분안 계시죠?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거래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왼쪽이 이제 그 화면인데 저도 사실 직접 들어가서 해본 적은 없고요. 매뉴얼 같은 데를 보니까 이제 단순히 호가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체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제 사자 팔자 주문이 나오면 채팅방이 열려서 서로 이제 채팅을 통해서 가격을 최종 협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비상장 주식 거래할 때 통일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이 KSM 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좀 마이너한 증권사들만이 이 시장에 현재 브로커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컨더리 마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컨더리 마켓이 없다 보니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뭐 저희 같은 작은 업체뿐만이 아니라 선두 주자인 업체들도 사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ICO라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약간 블록체인 사이드에서 증권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증권 시장의 사이드에서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ICO의 등장을 바라봤을 때는 뭐 충격은 큰건 서로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다른 종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CO가 이제 해외에서 등장하고 또 한국에서도 ICO에 크게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문영원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블록체인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ICO 이거 빨리 금융위원회에서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두 달, 세달 계속 기다려봐도 안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그 금융당국의 어떤 스탠스들을 얘기하는 걸 봤더니 때려잡을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금융위에서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는 보도자료를 원문을 보셨거나 아니면은 보도자료를 아니 그뭐 기사를 통해서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 한국에서 ICO가 금지됐구나라고 대부분 생각하셨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 ICO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금지할 만한 어떤 법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어떤 뭐 유사수신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뭐 혼낼 수도 있다라고만 표현을 해놨지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제대로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ICO가 활성화되고 우린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ICO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실제로 ICO를 하는 팀 옆에서 좀 깊숙이 구경도 하게 됐고 심지어는 올해 초에는 ICO 한번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팀업을 해서 좀 준비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 ICO를 준비하거나 ICO 주변에 있던 분들이 가장 좀 논란이 있었던 단어가 유틸리티 토큰이냐 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시큐리티 토큰이란 표현보다는 에셋 토큰이냐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그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뭐 매뉴얼 같은 것을 내면서 그두 토큰에 대해서 굉장히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저희 증권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그냥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고 블록체인 토큰을 취득하는 것이 토큰 투자다. 뭐 유틸리티 토큰 투자다. 그리고 원금 이상의 손실은 없다. 없는 거 맞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증권의 정의거든요. 이 내용이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고 약정된 것을 취득하는 것이 이제 증권 투자에 대한 정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잘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계속 돌아가는 걸 보고 저도 돈도 넣어보고 돈도 잃어보고 하면서 또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거래소에서 이제 크립토 거래소에서 어떤 프로젝트는 토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백이라는 걸 한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바이백한 토큰을 소각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의도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거든요. 바이백, 뭐 소각. 근데 왜 토큰 가치가 유틸리티 토큰 가치가 바이백하거나 소각하면 개별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지? 라는 질문이 저는 있었어요. 그 크립토 마켓에 굉장히 좀 치우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이따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사실 이제 주식이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이해가 좀 깊이가 얕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OK 캐시백 같은 또는 뭐 예전에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거라고 했는데 이 전체의 어떤 유틸리티가 증가할 때 개별 단위 토큰, 유틸리티 토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도 저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유틸리티 토큰 맞아?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뭐 SEC나 뭐 한국에 있는 금융위원회나 어떻게 보면은 기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증권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유틸리티 토큰일지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증권이 아닌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데 증권이라고 해석해도 그렇게 아주 나쁜 해석,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유틸리티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그 토큰 이코노미를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설계를 하고 그 증권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을 만들고 뭐 심지어는 해외 법인 두 개를 만들고 재단 하나 만들고 이런 어떤 소모적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ICO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시큐리티 토큰을 한국의 자본시장법에 맞게 만들어서 발행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거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금융당국이 이제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뭐 그 텔레그램 방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암호화폐를 싫어한다. 블록체인을 싫어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금융위원회나 어떤 금융당국,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증권 공모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모으는데 증권 공모에 요구되는 행위들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게 암호화폐건 부동산을 뭐 부동산 에셋을 백드하는 시큐리티건 뭐건 간에 증권 공모에 해당되는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면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세션들에서 얘기되어지는 ST, 시큐리티 토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큐리티 토큰은 약간 다른 종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다른 분들한테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증권형 토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토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토큰의 증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증권이 토큰처럼 되면 좋겠다. 그래서 증권의 토큰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이제 증권의 토큰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토큰이 필요한 이유는 뭐 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약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4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규제 추월 수단이라고 제가 그냥 말을 지어내 봤는데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에 그러니까 한국 자본시장의 어떤 틀 안에 넣으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보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자본시장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로 된 증권 그리고 그 실물 증권을 다루는 걸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화된 어떤 증권을 다루는 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 변호사님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인 용어를 어깨너머로 조금씩 배웠는데 이게 법이 도입된 취지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도입된 취지가 종이로 된 증권을 제어하기 위함이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어떠한 형태의 증권도 허용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 법을 만들 시점에는 종이로 된 증권밖에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이 나와 있는 거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증권을 유통시키는 또는 발행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산업에서 먼저 그것을 시도하고 그것이 뭐 건전하게 또는 뭐 원활하게 워킹하는 모델을 만들어주면 이제 입법가들이나 또는 법률을 하시는 분들이 그 법을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거는 증권형 토큰의 어떤 규제를 만들기 위한 앞으로 이제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토큰과 약간 비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큐리티가 왜 필요하냐. 오늘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은 이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이 법적인 어떤 그런 제어 장치가 없다 보니까 책임 있는 어떤 법적인 약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큐리티의 방식으로 법적인 책임 있는 약속을 맺어주는 것이 산업 활성화의 측면이나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셨나 보네요. 이제 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께서 항상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저는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제 주식회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꾸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특히 한국은 좀 심한데 대부분의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이고 지금도 주식회사는 만들어지고 있고 한 달에 뭐 만 개 이상의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식회사라는 기존 어떤 레거시 그리고 이제 머저리티가 있는데 이거에 접점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큐리티 토큰을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설계한다 한들 과연 언제부터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점은 주식회사 현재 존재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에 맞는 어떤 시큐리티 토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자 보호나 투자자의 책임 강화 부분은 이미 뭐 금융시장이 수백 년간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컴플라이언스나 어떤 관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용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종합하면 저의 주장은 뭐냐면은 일부 유틸리티 토큰, 증권성을 가지는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성을 많이 가진 그런 토큰들을 발행할 때는 그냥 증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한번 따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증권 발행 그거 너무 비용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도 많이 여러 관계자들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쉬운 자금 조달 수단이었던 ICO의 어떤 그 수월성보다는 당연히 어렵고 지켜야 할 것이 많겠지만은 저는 그 어떻게 보면 광란의 ICO 시대는 조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증권화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생뚱맞은데 혹시 기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증권을 발행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공모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공모는 이제 50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해서 투자를 받는 겁니다. 공모해 보신 분안 계신가요? ICO 해보신 분. 예. 네. 좀손 들기 좀 애매하죠? 많이 안 계시네요.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증권 공모하는 것과 ICO 하는 것의 난이도가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난이도가 크로스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은 되게 금방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미 아직도 ICO가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없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으나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흔하게 사례를 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이 이제 모으는 어떤 그 자산의 피아트 머니로의 환산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억 이제 한국 돈으로 100억 이상 되는 ICO를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보기가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 증권을 발행하는 어떤 난이도는 조금 쉬워지고 있거든요. 뒤에서 좀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증권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토큰 투자의 예를 들었을 때와 굉장히 똑같은 정의로서 자본시장법 법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증권의 종류는 아까 이제 코드박스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권 자본시장법에서는 6가지 증권을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변호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종류 6개로 정의했지만 사실상 모든 종류의 증권을 정의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증권의 유형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STO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뭐 미국에서 뭐 하위 테스트라든지 투자계약 증권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마 똑같이 카피를 해서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란 증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그 데피니션만 읽어봐도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은 토큰 이코노미 를 설계할 때 거의 모든 종류의 토큰을 여기다 적용시켜도 적절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증권의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본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한테도 뭐 물어보고 많이 여쭤봤지만 한 번도 발행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실무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자계약 증권이 아닌 다른 다섯 가지 증권으로 웬만한 증권들을 다 금융당국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것은 발행하라고 만든 증권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 증권으로 다 막을 건데 혹시라도 못 막는 게 생기면 조커인 거죠. 이 조커를 쓰면 모든 것들을 다 증권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어떤 실무적으로 법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석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저는 그냥 순진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 투자계약 증권도 어느 순간에는 발행할 수 있는 시기가 금방 올 것이고 또 누군가는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증권인 투자계약 증권이 있는 한 시큐리티 토큰 또는 증권성을 가진 유틸리티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정의된 증권으로서 발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다른 이유였지만 그 영구채라는 증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영구채가 뭐냐면은 3밖에 안 나왔어요?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영구채는 채권인데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IFRS상으로는 이제 자본으로 분류되는 증권이에요. 근데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는 그 발행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원리금을 돌려받는 어떤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다른 주식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베리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사용하면 그 토큰 이코노미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권리를 뿌려주는 역할로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50인 이상에게 금액 제한 없이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제출하면 일단 금감원이 수리를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토큰을 발행하겠다고 계획에 넣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그냥 답을 안 해줍니다. 수리도 안 해주고 하지 말라고도 안 해주고 가만히 놔둬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권신고서는 사실 우리가 무제한으로 자금 조달을 토큰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은 실무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소액 공모라는 것은 저희가 해봐서 알지만은 금감원이 크게 그 내용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간 펀딩할 수 있는 한도가 1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동안은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장을 저희가 하기 어려웠어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 통계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소액 공모 두 가지 티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일단 뭐 30억짜리 소액 공모는 기존의 10억짜리 소액 공모를 금액을 늘려준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100억짜리 소액 공모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미국의 뭐 레귤레이션 A+나 레귤레이션 D 같은 좀 금액의 한도가 크면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한 어떤 그 펀딩에 이제 대응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아쉽지만 100억에 캡이 씌워졌지만은 지금 같이 ICO 금액이 100억에 달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는 이 소액 공모라는 방식으로 ST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다트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면 되고요. 물론 금액을 모으는 어떤 마케팅 활동은 별도지만 이 세 가지 서류만으로 금융당국이 원하는 컴플라이언스는 다 맞춰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ST 뭐 소액 공모든 또는 나중에 미래가 돼서 증권신고서로 ST를 발행하던 간에 발행된 증권은 그러면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냐 또는 크립토 거래소는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크립토 거래소는 시큐리티 토큰 거래소죠. 뭐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 중개업이라는 라이센스를 활용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투자 중개업 증권사 아니야. 200억, 300억, 500억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다행히 최근에 금융위에서 5억만 가지고도
어떤 좀 제한된 형태의 투자 중개업을 할수 있는 라이센스를 만들기로 발표를 했고요. 내년 1분기에 이제 입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크립토 거래소로 하라고 만든 라이센스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하면 투자 중개업 라이센스를 보다 예전보다 쉽게 취득을 해서 그것을 중개할 수 있는 행위를 할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하고 중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주식, 그러니까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주식과 토큰 위에 올려진 주식이 두 가지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더블 스펀딩, 더블 트레이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도 실무적인 몇 가지 안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 100%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은 좀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이거의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기본적으로 크립토로 투자금을 납입하는 부분은 뭐 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립토를 자본시장법에서 얘기하는 금전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물음표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토큰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 토큰의 프로토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코드박스라는 훌륭한 회사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직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보상, 뭐 에어드랍,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증권 제도에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활용하면은 거의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지금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전자증권에 관련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이 시행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 어떤 디지털화된 그 증권을 제어하는 법령으로 대표적인 법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연히 시큐리티 토큰이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나오면 이 제도에 의해서 모든 증권을 하라고 이제 지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국에서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다 맞춘 형태의 시큐리티 토큰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ICO를 합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저는 절대 지금 같은 형태로는 ICO가 합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미 ICO 시장에서 보여준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이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뜬히 통과시킬 만한 어떤 명분을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별개로 시큐리티 토큰은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증권법을 향후에 고치는 시도는 하지만 최대한 지켜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그런 자금 조달 사례들이 나온다면은 저는 자본시장법을 우리 시큐리티 토큰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